여러분 여긴 어딜까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 오늘은 무사히 모든 스케줄을 다 마쳤고 정말 근데 정말 죽음의 스케줄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얼마나 피곤했으면 팬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민지야 안녕 말했는데 제가 너무 꿉꿉거리고 막 아 졸려 죽겠다고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제 새벽 5시에 끝나고 정말 한숨도 안 자고 지금 이틀 밤을 새고 지금 날라와서 오자마자 일본에 오자마자 いろいろ活動してきましたが、その時本当にいろんなファンたちファンサマーを会うことができて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ファンたちと遊べると思ったら嬉しいです。大丈夫でしょうか。大丈夫でしょうか。時間大丈夫ですか。皆さん、時間ですか。そんなちょっとスチームタスがいるので時間が取りますが。行かないで。嬉しいです。やだ。 緊張してます。 불편한 자리죠. 하지만 이런 것도 해야 또 재밌는 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긴장. 아 갑자기 막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갑자기 아니야 그냥 이러면 안 돼. 뭐 이러고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끝났어요. 인터뷰랑 기자회견이랑 거의 3, 4, 5, 6, 7, 8 5시간을 하고 끝나고 지금 방에 왔는데 야경이 너무 예뻐요. 이쁘지 않아요? 야경. 아 이게 실제로 보면 아, 정말 이런 야경을 같이 바라볼 아무튼 이쁘네요. 아 자꾸 딥해지네. 셀카 혼자 찍으니까 딥해져요. 자꾸 독방을 주네요. 뭐 독방 감사하긴 하지만 원래 내가 혼자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혼자도 잘 수 있어요. 저기 불 켜놓고 자면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 방에 놀러가고 막 아무튼 이제 너무 피곤. 지금 우리 회식 있으니까 일단 옷 갈아입고 너무 피곤. 아 배고파. 아우 굿모닝. 네 일본에서 두 번째 날 아침이고요. 어제 굿밤이 없었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스케줄 모든 스케줄 끝나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말이죠. 네 그 이후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공항 도착. 이제 한국 가요. 섹시한 분이요. 카리스마 여성스럽고 섹시하고. 뭐야 아 내 얘기하고 있어. 오 그래요? 지금 약간 파리 같은데요? 파리. 이 모습을 느껴주기 아깝습니다. 뭐가 약간 유튜브를 잊기 마셔. 네 잊기 마셔. 아시죠? 아 찍어볼게. 찍어볼게. 민기가 시트로 입었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민감연자라서 후드로 가렸는데 안에 시트로 어떻게 나 찍을 생각이 안 했는데 조금 더 어머 아유 곤민지 팬분들
저한테 감사해 하세요. 감사해요. 아이고 그러면 그런 걸 지금 하죠. 아이고 지 아이고 미키야. 제가 지금 부러워한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아 그래 잠깐 꺼야겠다. 또 비행기로 들어가는 통로 또 안 찍어줄 수 없죠. 쌈 PD 레파토리 이거 항상 비행기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담아낸다. 그게 바로 쌈 PD. 뒤에 CPD와 공PD가 오네요. 면세품 주문서를 미리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좌석 주머니 속에 주문서를 작성하시고 저희 스토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네, 이럴 줄 알았어. 정말. 두둥 비어있는 빈자리. 여기는 봄이 자리인가. 뭔가 네, 저 혼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좋은 여행 되길 바랍니다. 저기 자다 일어나니까 또 도착이 있네. 도쿄에서 서울. 지금 수원을 지나고 있어요. 아우 죽대 있어 저는 지금 하네다 공항에 있습니다. 찍어도 돼요? 지금 태니한테 이거든요. 인사해 주세요. 유튜브에 나온다고요? 네. What's up with 21? 저는 지금 세컨공과 다른 친구들과 좀 남았어요. 왜냐고요? 저는 졸려가지고 못 잤거든요. 뭐하셨어요? 밤새? 밤새? 딴짓 한 거 같은데? 그럼 뭐해 밤새? 술. 드세요. 그건 몰라요. 잘 몰라요? 오 민키는 힙합거리에요 오늘. 이게 진정한 힙합거리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뭐 모자 쓴다고 힙합인가? 다크 민키. 네 이렇게 다크 민키와 섹시 CL 그리고 제가 저는 그냥 상큼한 산토끼. 두 동생들을 데리고 제가 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이쪽이 앞으로 가면 돼. 나와야 돼. 메모리가 없어? 다 찍었다고? 저장이 안 됐어. 이제 파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득가를 빼다 말았어요. 전 항상 족발을 뜯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후연연 TV인가? GD타 TV요? TV 되게 많네요. 네? TV 되게 많아. 오늘 암튼 후연연 TV에 이어서 GDN탑 TV 첫 회라고 해야 될겠는데 재밌을 거예요. 워낙 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요즘도 막 이런 거 안 하죠? 이렇게 말. 저는 지금 제 머리 안에 있는 그 스크래치 검 하얀 스크래치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땜빵 지우고 있는 네. 중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다친 게 있어서 선배님 저 어렸을 때 별명이 망치. 왜냐고요? 그냥 어느 집을 가든 망치로 남의 집에 머리를 박는데요 어릴 때. 그래서 망치예요 별명이. 저희 아빠 친구들 아직도 망치라고 불러요. 오늘 아무튼 디플로 라는 친구가 메이저 레이저 앨범 기념 파티를 열어서 GDN탑이 피처링 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샵에서 준비 중이고
알다시피 저는 머리 잘랐고요. 한간에 지금 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저를 자꾸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좀 그렇고요. 디플로랑은 일단 작년에 나왔던 앨범에 뻐기가요라는 트랙을 처음에 저희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됐는데 디플로라는 친구가 지금은 너무나 세계적인 유명한 작곡가라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해서 저희도 굉장히 좋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 앨범을 내는데 거기에 또 연락이 와서 피처링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와서 피처링을 하게 됐고요. 지디앤탑이 근데 미국에 이제 저녁에 풀리는 앨범인데 한국말로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저희도 또 이제 한국 지금 한류도 붐이고 이것저것 뭔가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번 앨범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모두들. 안녕히 가세요. 저희 인기 많죠? 디플로 공연하러 엘루이 클럽에 가고 있습니다. 디플로는 저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저희 회사에 와서 트랙을 또 엄청나게 선물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저렇게 작업하고 있고 이제 유닛 앨범이 됐든 솔로 앨범이 됐든 영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디플로와는 잘 맞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또 재밌는 또 작업이 탄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파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테일러만과 그리고 디플로의 팀이죠. 메이저, 레이저, 그리고 GDN탑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6시쯤에 지나갔었는데 오후에 지금 시각이 11시입니다. 근데 6시서부터 줄이 600분 정도 서 있는 것 같았었어요. 저는 아까부터 와서 원래 테일러 맘스 그 Pretty Reckless 밴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네. 네, 같이. 개인적으로 지용군은 굉장히 팬이죠. 네.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하이하이 젊음이 하이하이 네, 젊음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디플로 만나고 오늘 재밌게 하겠습니다. 클럽에서 하는 파티 매력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고 네, 많은 젊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서서 하는 저런 거 되게 뻘쭘해. 분위기는 좋은 거 같고 이제 저희는 올라갈 거고 기분 좋고 디플로 깨우러 왔는데 자고 있어요. 졸린가 봐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못 깬대요. 뻐기가요라는 곡의 비트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플로라는 친구가 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났고 마지막 이제 디플로와 GDN탑과 이제 체인지되는 바톤 터치라는 자리에서 이제 뻐기가요로 함께 처음으로 이제 같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날이 많이 오겠죠?
그동안 한국에 왔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GDN탑을 함께하면서 음악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제 서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메이저네이저라는 팀의 음악을 딥플러의 곡들도 많이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고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딥플러의 팀인 메이저 레이저에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하는데 거의 동양인으로는 저희가 저희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 팀 GDN탑이 딥플러의 부탁으로 이제 열심히 피처링을 해주었죠. 한국어로 랩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한국어가 이렇게 섹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곧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국까지 와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이저 레이저와 디플로가 부른다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갈 것을 약속할게요. 안녕하세요. What's up with 오늘 드디어 대단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Worldwide! 이름에 딱 맞게 이벤트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21에게 물어봐! 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생축합니다. 사랑하는 내 누나들아 가자 해 생축합니다. 길다 알라콘 카스틸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다 보면 아주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 러브 4816 아파라는 곡을 부를 때 넷이서 깜깜한 데서 다 붕을 흔들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중독될 것 같은 느낌. 아, 이 비법을 얘기하면 돼. 올라가기 전에 거울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너는 박범이 아니다. 넌 비욘세다. 빠밤!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쫄라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든 다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노래하고 제 생김새와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콘서트나 공연을 하다 오고 싶어요. 지수킴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저는 제가 노래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톤이나 원하는 모양새대로 딱 나올 때 괴넬 훈하신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틀리게 불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밤새.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돈크라이입니다. 저의 싱글 때문이죠. 어쇼 오빠가 네 말만 해도 가슴이 뜨끈뜨끈. 칼라 라미레스 베네수엘라에서 같이 놀아주시고 즐겨주시고 하면 저희도 더 신나서 에너지를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I think I'm ugly 그 부분에서 얼굴을 가려야 돼요. 난 못생긴 것 같다. 아 창피해. 슬프고 애절하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신나는 그런 느낌? 페루에서
니즈, 남자친구.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모두가 다 나이스하게 해주십니다만 요즘에 좀 더 챙겨주시는 분은 영배 오빠인 것 같아요. 태양 오빠. 막상 찍을 땐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순간들 담아낸 거기 때문에 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만약에 모두가 엄마다 그러면 각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엄마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최근에는 4명 다 그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 첫 의상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노란색 대기 바지에 하늘색 들어가고 막 그런 나시에 돼지 코 목걸이. 인도네시아에서 해리 치료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 전기 그 가스레인지 같은 전기 그게 확 켜져 있는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켜 있었던 거죠. 반나절 밤부터 아침까지. 21이라는 그룹은 레전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 아니? 벌써 끝났어요?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왜냐면요 두둥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제 2탄. 어? 선글라스인가? 이게 뭘까요? 바로 8월 22일! 8월 22일부터 시작하는 21의 두 번째 이벤트! 많이 기다리시겠죠? 구독! 화제 첫 동안 개통아! 뜨거 뜨거! 안 끌리잖아! 너무 따라! 안 된다! 펜타포트로 출발합니다. 내가 나요.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Let's go! Let's go!